기본 풋업 동작 8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홈 포지션에서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, 7번, 8번. 이상 8가지입니다. 1번 풋업입니다. 2번, 3번, 4번, 5번, 6번, 7번, 8번. 자, 영상 잘 보셨죠?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시는 모습을 보셨잖아요.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. 왜? 코트에 전반적으로 다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의 코트 어느 쪽에 어떻게 줄지 모르잖아요. 그쪽에 왔을 때 어떤 쪽에 들어왔을 때 내가 정확한 스텝을 통해서 그렇게 스트로크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풋워크 기본 동작 스트로크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. 반복적인 연습이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음에 이제 경기 방법입니다. 배드민턴 경기 방법과 경기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기 방법은요,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배드민턴 어때요? 단체전과 단식과 복식, 혼합복식 있죠? 그래서 저희 나라가 배드민턴의 강국이죠, 그죠? 배드민턴 잘합니다. 잘하는 선수들도 많고 강국인데요. 그래서 또 배드민턴 보면 너무 재밌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 경기를 보는데 경기 규칙이라든지 방법을 몰라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. 이 경기 방법과 경기 규칙은 꼭 이해하셔야지 게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이거 경기 방법과 경기 규칙을 모르면요, 치고 잘 치고 게임을 하고 싶어도 게임을 잘 못해요. 경기 막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셨다가 게임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경기 방법과 규칙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세트는요, 랠리 제로 3세트제입니다. 그래서 먼저 두 세트를 승리하면 이기게 되겠고요. 복식이든 단식이든 무조건 몇 점? 21점을 먼저 획득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득점은 서비스가 가진 쪽이 득점할 수 있었으나 랠리 포인트로 변형이 돼서 이제 서비스제가 아니고 랠리 포인트제이기 때문에 뭐 서브를 넣는 사람이든 리시버든 간에 어떠한 부분이든 먼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. 그 서비스에 관계없이 그렇다는 거. 자, 서브는 허리 밑에서 실시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리고 세팅이라는 단어가 없고 먼저 2점을 득점하면 승리하고 최대 득점 똑같은 점수가 맥 돼서 100점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최대 몇 점? 30점을 먼저 획득하면 게임은 끝난다라는 겁니다. 21점을 먼저 획득하면 끝나는데요. 20대 20이 되면 22점이잖아요. 22 대 22가 되면 24점이잖아요. 이렇게 막 40점까지 아는 것이 아니고 29대 29야. 그러면 30점을 먼저 획득하면 게임은 끝이라는 거죠. 이러한 배드민턴의 경기 방법과 규칙이 있다라는 거. 자, 경기 방법은 단식과 복식이 있는데요. 단식에 있어서는 자신이 0점일 때 짝수를 경을 때 어디서부터 모든 배드민턴을 경기 시작할 때요. 시작은 어디서부터? 우측에서부터였습니다. 어떤 우측이냐면 이게 네트고요. 경기장이면 이 네트를 바라고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여기 우측이죠. 이거 봤을 때. 그럼 여기는 여기가 우측이 되겠죠. 여기를 바라봤을 때. 여기나 여기서부터 우측에서 어떤 팀이든지 우측에서부터 서비스가 시작된다라는 것들. 근데요. 이 서비스가 짝수일 때는 무조건 우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항상 서브는 대각이다. 이렇게 직선을 놓는 거 아니다. 무조건 대각선은 여기서도 대각선, 여기서도 대각선, 여기서도 대각선. 어디에서 넣든지 간에 서비스는 대각선 방향으로 서브를 넣는다는 거. 단식, 복식 다 똑같습니다. 그리고 자신이 홀수일 때는 좌측에서. 짝수나 게임이 시작할 때는 우측에서 했다면 다음에 어때요? 홀수일 때는 무조건 좌측에서 서브를 넣는다라는 것들 꼭